뭐 소리 내나 소리 안 내나. 그런데 예수님은 조용한 기도를 좋아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는 기도할 때 어디에 들어가서? 골방에 들어가서. 그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라. 왜그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럴까? 우리 인간은 사람이 많은 데서 기도하면 하나님에게 초점이 잘안 맞고 이 주위 사람들에게 자꾸 관심이 가면서 기도를 해요. 이 사람들이 내 기도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냐? 저 자신도 그렇거든. 아이고, 금방 말한 거는 조금 잘 못한 것 같아. 이래서 하면서. 그래서, 왜냐면 우리 인간이란 게 다른 사람들 앞에 과시하고 싶은 그 욕심이 본능적으로 있다고요. 잘 보이고 싶은 거. 그렇잖아. 왜? 잘 보여야 사랑받으니까. 그 조건적인 그 생각이 우리가 지배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앞에서 소리를 크게 하는 것보다 그런 기도는 옛날에 누가 잘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잘했어. 그래서 시장 바닥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지만 너희들은 뭐예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과 네 사이가 어떤 사이가 되라는 거예요? 은밀한 사이가 되라. 은밀한 가운데 있는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래서 옆에 아무도 안 봐야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솔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용조용히 그렇게 뭐 그렇지만 또 성경에 보면 큰 소리로 기도하라라는 말을 다윗도 시편에서 하고 그랬습니다. 그건 이제 때에 따라서 저도 주로 저는 조용한 기도를 하지만 저도 큰 소리로 소리치면서 기도해 본 일이 있습니다. 왜? 너무너무 답답해. 네. 그래서 제가 산에 성경책을 들고 올라가서 아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막 이런 유도한 적도 있어. 그래서 막 우리 애들이 막 꼬이고 꼬이고 감옥 가고 막 마약하고 막 이럴 때막 답답하고 막 그거는 나도 너무 답답하니까. 답답한데,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을 믿는 아이들은 자기들의 감정 표현을 뭐예요?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법칙에 얽매지 말라, 이거지. 그래서 그 소리 내야 됩니까? 조용해야 됩니까? 우린 자꾸 이런 규칙을 봐라. 그래서, 나의 감정이 그럴 때는 또, 어린 아이들은 숨기지 않잖아요. 아빠 미워! 이런 거 있잖아. 근데, 그렇게 해도 하고 싶으면 하라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라는 주기도문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그 주기도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 기도할 때 이렇게 좀 기도해. 라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그 예수님이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이것부터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뭐예요?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뭐, 그거는 이제 우리 아버지 얘기고,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 그리고 뭐를,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며, 또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또는 다른 번역을 보면 이렇게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옵시고,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 나라에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이게 이제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하기를 부탁하신 그 중에 첫째요, 둘째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신다는 말이 뭐예요? 그 말은 아버지의 이름이 지금은 거룩하게 되어 있지 않다는 그 무슨 얘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에스겔서 36장을 배울 때, 에스겔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에스겔서 36장을 공부하면서 선구원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이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아주 더러운 꼴을 보여가지고, 그 바벨론 사람들이, 주위에 사는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이야,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 뭐 하는 거냐? 저것들 꼴좀 봐. 교육을 어떻게 시켜? 저것들 저 모양 저 꼴이냐? 이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꼬라지 때문에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졌다, 말이에요. 그게 빨리 회복돼야 돼. 회복된다는 말은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보이지가 않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회복해야 돼요. 왜? 그것을 회복 안 하고 그대로 놔두면 온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아이, 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별 볼 일 없네. 우리는, 우리 신이나 믿지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돼야, 이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정말 거룩하신 분이구나. 우리도 우리의 우상신 버리고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믿고 싶다.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말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주기도문이 뭐냐 잘 외워요. 주기도문 한번 외워보세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기신 바주는 나라 임하시 뜻이 하늘에 누군가 땅에서도 이루어질 때. 비하인드 스토리. 그 진짜 의미가 뭐냐. 뭐길래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이렇게 기도 좀 해라. 그러면서 제일 먼저요. 제일 먼저 기도할 거 있잖아. 그거는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그 얘기예요. 그렇죠? 자, 이제 보시면 그 여러 나라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하치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자기의 이름이 더럽혀졌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오해되어 있다, 지금.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되어 있다. 여호와의 하나님이 진짜 무능한 하나님으로 여겨져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자기 백성이 다 바벨론에 포로가 돼가고 그렇게 지금 고생하고 몇십 년이 지난데도 고생하는데 그대로 놔둬? 응? 백성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 구원해내야지. 그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말이야. 뭐 별 볼 일 없네. 자기 백성들 뭐 고생 저렇게 직사하게 하고 있어도 아무 관심이 없나 봐. 이렇게 돼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 쪽이 어떻게 된 거요? 완전히 팔려, 지금. 쪽팔렸어. 근데, 그렇게 돼 있는 상태다, 예수님은. 그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온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뭐예요? 거룩하게 되게 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네. 어떻게 함으로써 거룩하게 돼? 하게 해요, 예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주는 거예요. 그럴 때 온 세상 사람들이 뭐예요? 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자기 목숨을 내줘서 온 세상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왔구나.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 대신에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고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와, 그렇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님은 그런 일을 하실 분이 뭐예요? 없지.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자기 이름을 거룩하게 뭐예요? 하면서 동시에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들의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구원에는 두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첫째 요소, 뭐예요? 1.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해? 거룩하게 하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들의 구원은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거룩하게 하면 그 과정에서 뭐예요? 당연히 구원받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고 자기 이름을 거룩하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맞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과 우리의 구원은 각각 다른 일인 것 같지만 그게 같은 일이야. 그래서
죄인들의 구원.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소가 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왕국,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 그때까지 예수님이 왔을 당시에는 하나님의 왕국이 있었으나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 왕국이 어느 나라였어요? 이스라엘이었어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 있었게 없었게? 없어요. 이스라엘은 로마가 됐어. 로마의 속국이야. 그리고 로마로 인하여 하나님의 왕국이 행정적으로, 정치적으로 없어졌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영적으로 없어졌단 말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로마가 무력으로 이스라엘을 정복했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그거는 망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영적으로 망하는 게 망한 거예요. 근데 로마가 정치적으로 무력으로 이스라엘을 정복했고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 그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버렸단 말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들이라는 백성들이 전부 조건적으로 그래서 변해가지고 하나님, 진짜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뭐예요? 떠나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왕국 있어 없어? 없어요. 하나님 큰일 났거든. 지금 이 땅에 하나님 왕국 있어야 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네, 노아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네, 모세, 네, 쭉 이렇게 그 다음에 다윗 해서 여러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들을 이어가면서 계속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가르쳐 오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선지자도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로부터 말라기 선지자가 선지 구약 선지자로서 맨 마지막이거든요. 그때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선지자가 없어. 400년 동안.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한 400년 동안 캄캄해져 망해버린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다시 세워야 하는데, 이제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스라엘에 와서 예수님이 와가지고 회복시키려고 했더니, 회복되기는 커녕 어떻게 해버렸어요? 예수를 죽여버렸어요. 유대인들이. 그럼 하나님의 왕국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은 사람들의 마음에 세워져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도 베드로니 사도 바울이니 그걸 받아들인 사람 있지만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이 이 온 세상의 죄인을 대신하여 죽었다. 믿는 자는 뭐예요? 영생을 가졌다. 라는 이 놀라운 복음, 선구원의 복음. 뭘
전했을 때 많은 이방인들이 터키에서 그리스에서 왜 저기 루마니아에서 그 주변에 예? 에티오피아에서 이집트에서 그런 사람들이 나서 거기서 각자 뭘 만들고 있어요? 교회를 만들어요. 그것을 초대교회, early church, 초대교회라고 해요. 그 초대교회들이 바로 예수님이 세우러 오신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진짜 하나님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이 뉴스타트를 통해서 받아들이셨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왕국 백성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의 왕국. 그래서 하늘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뭐예요? 너희들 안에 있느니라. 예. 그래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그 믿음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이 함께 하는 것을 하나님의 왕국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왕국을 이제 확장시켜 나가야 돼. 그래서 이 상구가 성의껏 하고 있는 게 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다 알고 이 주기도문을 보면 참 의미심장해요, 아니에요? 이걸 모르면 하나님의 하신 왜 이런 걸 의미나라 이 마음 이렇게 돼버려요. 이게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왜 봐야 우리 유전자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제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과정에서 구원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구원이 되고 보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왕국이 건설되는 거야.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서는 거요, 이 땅에. 자, 그래서 최고로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거죠. 억울하네요. 조금. 뭐가 억울한지 알아요? 오늘로서 제가 토론회 할 때 이제 사용할 책 그 편집을 끝나고 인쇄를 시작했어.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한테 해주는 것만큼 명확하게 제가 못 썼어. 조금 억울해. 그래서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 한 얘기가 가장 확실하게 정리된 얘기예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면은 더 많이 하려 하면서, 지금 여러분께 요 잠깐 얘기한 것보다 괜히 복잡하면서, 예, 포인트는 명확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얼마 좋을까? 이거 하면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된다. 그랬으면 참, 다 쓰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이 늦음하게 또. 그래서 금방 그 기도 질문을 해줘가지고 우연히 이렇게 되네요. 이게요.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역사하세요. 제가 정리를 아직도 깔끔하게 못했으면
뭐 인쇄 넘겼더라도 내 마음속에 일단 정리가 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쩐지 저 신출내기가 기도 와가지고 이렇게 설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큰 이름을 내가, 그렇죠? 내가 거룩하게 할 것이다. 그게 바로 십자가 얘기라.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너희들을 위해서. 멋있는. 그래서 이 예언이 이게 이제 뭐하고 일치가 되냐면, 자, 이거는 굉장히 이제 고급입니다. 여러분, 고급 성경반이에요. 보면 이제 하나님이 다니엘이라는 선지자에게 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일이 언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해줍니다. 아, 아시겠죠? 그래서 뭐냐면, 그가 내게 이르되 2300년이 지날 때까지니 그때에 뭐가?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그 정결하게 된다는 말과 거룩하게 된다는 말은 다 같은 말입니다. 정결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의롭게 된다. 거룩하게 된다. 영화롭게 된다. 이게 성경에 각각 다른 곳에 나오는데 그 같은 뜻이에요. 왜 같은 뜻이에요? 정결하게 된다, 의롭게 된다, 거룩하게 된다, 영화롭게 된다, 또는 영광스럽게 된다는 것은 다 같은 말인데, 이런 네 가지 현상, 정결, 거룩, 의롭다, 영화스럽다는 말은 무엇의 결과예요? 무엇이 이거를 망치는 거예요? 정결도 더럽게 만들어버리고, 의롭도 불의하게 만들고, 예? 거룩도 더럽히고, 뭐가? 죄가. 그렇죠? 죄가. 그래서 이 하나님 백성들의 그 바벨론에서의 그 죄가 나의 거룩을 더럽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죄가 이렇게 다 더럽혀 놨으니까, 이게 정결케 되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죄를, 뭐요? 없애면 돼. 죄를 없앨 수 있는 것은 뭐요? 죄를 없애는 것이 뭐요? 예? 다 맞는 대답인데, 죄는 사망이니까, 죄를 없앨 수 있는 것은 생명이 와야 사망이 없어집니다. 사망이란 건 뭐예요? 사망이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그게 뭐냐면, 생명이 없는 것을 사망이라고 합니다. 어둠이란 게 뭐예요? 빛이 없는 게 어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생명을 빛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어둠이 없어질 때는 뭐가 오면 돼? 빛이 오면 어둠은 없어집니다. 사망이 없어지는 건 뭐가 오면 돼? 생명이 없어지는. 그 생명은 누구요? 하나님,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리는 피가 생명의 상징이야. 그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죄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뭐요?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죄가 없어집니다. 받아들이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요? 믿음으로. 자,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이 교회에 한 번도 나간 일이 없어도, 제 얘기를 이렇게 듣고, 삭개오처럼, 그렇죠? 오늘 아침에 얘기해드린 삭개오처럼, 그 문둥병 환자처럼, 중풍병 환자처럼, 중풍병 환자 누구? 백부장의 하인처럼, 예수님 만난 일이 없어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내가 그동안 착한 일 하나도 한 일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낫게 해주셨구나. 응? 이분은 진짜 하나님 맞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큰 믿음으로 구원을 뭐예요? 받은 건데 이게 성령이 와서 믿음을 심어 주면 강의실에 있을 동안에는 그 믿음의 씨앗이 유지가 되는데 밖에 나가서 뭐 또 어쩌고 저쩌고 하면 이놈은 믿음 씨앗은 누가 좋아해요? 새들이 좋아해요. 네. 그 새들이 와가지고 자꾸 씨앗을 좀 먹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 부르잖아. 사단이 좀.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자꾸 씨앗을 어떻게 계속 뿌려야 돼. 생각했어요. 그래서 믿음을 빼앗기자. 그래서 믿음을 빼앗기면 안 돼. 네. 그래서 믿음을 빼앗기지 않는 걸 뭐라 그래요? 믿음을 지켰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나는 뭐예요? 내 믿음을 지켰더라. 다 이렇게. 내가 뭐 다 이룬 것도 아니다. 이게. 내가 뭐 완전하게 답해가지고. 응? 오직 나는 내가 아무리 지금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보내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믿음은 나는 아직도 지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저기 성소가 어떻게 됐다? 정결 성소가 거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기에 성소가 거룩하게 되었다는 단어가 참 재밌습니다. 이 성소가 여기 이제 여기에, 자, 이거 보면, 성소가 짓밟히고, 이런 말이 합니다. 성소가 짓밟히고, 이 짓밟혀서 더럽혀진 성소가 뭐예요? 정결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조금 전에 보면, 그 그리스 왕이, 아주 나쁜 왕이 있었습니다. 이 바벨론의 속국이 됐다가 식민지가 됐다가, 이제 페르시아 왕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다시 나라를 세워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페르시아 다음에 그리스가 와서, 페르시아를 정복해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 손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스 손에 들어간 거예요. 알렉산더가 정복을 해버렸어. 그래서 여러분, 이 세계사 역사 있죠? 그것도 성경에 다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 놀라워요.
그래서 성경은 세계 역사의 변천을 미리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그리스도 또 언제쯤 끝날 것이다. 그 다음에 뭐예요? 로마가 등장할 것이다. 이게 다 예언이 돼 있어. 미칠 지경이죠, 여러분. 그 공부하면 어떻게 이런 책이 다 있어 성경에? 예. 네. 그래서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 보면 그 그래서 이제 그리스가 알렉산더 대왕이 죽었습니다. 잘 보세요. 오늘 여러분이 예언 맛을 조금 보네. 내가 본적 그것이 수양에게로 가까이 나갔대. 이게 누가 수양에게로 가까이 나요? 한 수염소가 서편에서부터. 서편은, 서쪽편은, 그리스가 서쪽편에 있죠. 수염소는, 여러분이 이제 다니엘서를 공부해보면 그리스를 뜻하는 거예요. 서편에서 와서 온 지면에, 그러니까 그리스가 온 지면에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땅에 닿지 아니하며가 무슨 말이에요? 두루 다니는데 땅에 발이 한다. 무슨 뜻이에요? 벼락처럼. 그냥.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이 말입니다. 그게 누가 한 일이에요? 알렉산더가 한 일이에요. 눈 깜짝할 사이에 세계를 정복. 그냥 이게 정복하면 페르시아, 인도까지 갔잖아. 그 아프리카까지 가고. 그 애굽도 정복하고 이거는 막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의 출현이 알렉산더 대왕이 나타나기 전에 벌써 몇백 년 전에 하나님이 다니엘서를 통하여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놀라워요, 놀라워요. 아, 놀라운 거예요. 예. 네. 그리고 그 염소, 숫염소입니다. 숫염소. 염소 두 눈 사이에 현저한 뿔이 있더라. 이 뿔은 왕을 표시하는 뿔이 크으, 현저한 뿔이야. 그래서 그때 이제 세계 최강국이 페르시아입니다. 그 페르시아는 여기 수양어로 나옵니다. 숫양, 숫이 강가에 있던 양에게로 나가 그 세계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적 숫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수장을 쳐서 두 뿔을 꺾으니 수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 수양을 땅에 엎드리고 짓밟았으나 능히 수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더라. 이것은 뭐예요? 페르시아가 망했다. 이 말입니다. 누구한테? 알렉산더한테. 이 세기에 이게 비유로 쫙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숫염소가 심히 강대하여 갔습니다. 강대하여 갔는데. 그 강성할 때, 막, 그리스가 막 알렉산더로에서 막 최고로 강성할 때, 갑자기 그 무슨 뿔이,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한 뿔은 없어. 알렉산더가 죽고 나니까 왕이 네 뿔이 있다. 그래서 그 거대한 그리스 왕국이 네 왕국으로 쪼개졌습니다. 왜 알렉산더 아들한테 안 갔어요? 아들한테 안 가고 네 명에 나눠 먹었어요.
이때 알렉산더가 33살이야. 전쟁하느라고 마누라하고 지낼 시간이 없었어. 그래서 자기 휘하에 뭐예요? 왕이, 아니, 장군이, 내 장군이 있었어. 그래서 알렉산더가 숨질 때 이 왕국은 누구한테 맡기겠습니까? 근데 아들이 없잖아. 아들이 있으면 그런 거 뭐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알렉산더가 이래요. 강한 자가 차지할 것이라. 그래서 죽어버렸어. 그랬더니 이제 강한 자가 먹으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이 내 장군이. 서로 싸우죠. 그래서 전쟁을 한 100년을 하는가 그래요. 죽으라고. 그러다가 아무리 붙어봐야 뭐예요? 소모전이고 각자 다 손해보고. 그래서 타협을 해가지고 내 쪼가리로 나누자. 그래서 나라가 내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차지하는 놈, 그 다음에 이제 이 팔레스타인하고 이제 터키 차지하는 왕, 다 내, 그래서 내 나라가 생겨버린 거예요. 내 나라. 그게 바로 내 뿌리야. 아시겠죠? 야, 현재 한 뿔 넷이 나타났어. 그런데 그 네 뿔 중, 그 네 뿔 중 한 뿔에서 또 무슨 뿔이 나와? 작은 뿔 하나가 나와요. 자, 여기에 작은 뿔은 다음에 또 작은 뿔이라고 나오는데 그거하고 달라요. 그래서 여기에 작은 뿔은 미미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작다고 합니다. 뭐 그렇게 세계사에 큰 영향을 못 끼친 그 당시 자기 때만 까불었던 왕이다라는 뜻입니다. 작은 뿔이에요. 그 미미한 의미 없는 이 말입니다. 작은 뿔. 그래서 히브리 말로는 원어로는 다른 단어입니다. 아예 달라요. 나중에 나오는 다른 뿔하고 작은 뿔하고 그 단어부터가 달라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커진다는 이스라엘입니다. 남편은 이집트, 동편은 저쪽에 팔레스타인, 터키 내로.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이 왕, 지금 이 왕이 바로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고 있던 그리스 왕이 그 왕국을 셀루큐스 왕국이라고 해서, 그 지금 이게 셀루큐스 왕국에서 또 아주 미미한 왕이 또 나타났는데, 이 왕의 성질이 개차반이야. 그래가지고 안 해야 될짓막막 하는 거야. 깡다고 부리고 막 깡패 같은 왕이. 그래서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 그래서, 이제, 그걸, 이 별중이라는 말은 여러, 그 종교들을, 그다음 미신 종교들이 맞아요. 미신을 전부 때려부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유대교도 미신이다. 이래서 때려부시겠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때려부셨어요. 때려부시고 거기다가 막 제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하는 막 거기다가 막 막 돼지 잡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돼지를 제일 싫어하거든. 돼지 피를 막 받아가 막 그거 막 갖다 붓고 막 여기서 앞으로는 제사 못 지내. 이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스스로 넘어서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이거 제사 못 지내. 그리고 성소를 뭐요? 헐었다. 참 재밌는 거는 여기 성소를 헐었다 그랬습니다. 헐은 성소하고 그러니까 이 이방 국가 왕이 와가지고 성소 건물을 헐어버렸어. 그러니까 건물도 헐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자 여기에 건물로서의 성소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건물로서의 성소를 원어로는 미크다시라고 해요. 미크다시. 여기 제가 찾아보니까 이거는 미크다시예요. 건물 성소예요. 건물 성소를 헐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성소와 하나님의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집합이네요. 이건 여기 성소는 뭐냐? 미크다시가 아니야. 단어가 달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4절에 뭐가 정결하게 되리라? 그 성소가 정결해요. 이 예. 근데 여기 성소라는 단어는 찾아보니까 미크다시가 아니야. 아니에요.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 셀루큐스 왕, 그 왕 이름이 안티오크스 에피파네스입니다. 와가지고 성전 건물을 막 때려부신 거야. 그럴 때는 미크다시라는 단어를 썼고. 그래가지고 성전을 뭐요? 수리를 했어요. 했는데, 여기도 성전, 건물, 미크다시가 짓밟혔다 하지 않고, 뭐가 짓밟혔다 그러면, 콰데시가 짓밟혔다 그래요. 미크다시, 콰데시. 달라요. 콰데시라는 말은 거룩이란 말입니다. 거룩이 짓밟혔다. 와, 거룩이 짓밟혔다. 그 거룩이라는 단어가 성소라고 번역될 수도 있어요. 거룩은 뭐예요? 하나님이 거룩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성소라고 부를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러면 결국 누가 성소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성소라는 말입니다. 이것도 억울하네. 아, 참 인쇄 보내놓고 나니까 또 자꾸 이렇게 확실하게 사람의 이해라는 건요 단계가 있더라고요. 요만큼 이해하고 또 좀 있으면 또 이렇게 얘기하고 또 이해하고 그래서 지금 이 강의 시간에는 지금까지 제가 이해했던 것들 제일 잘 이해한 거야. 아, 나 참. 네. 제 책에도 이거 설명한다고 해놨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장황해. 네. 이렇게 간결하지 않고. 그래서 이 거룩함이 바로 하나님이야. 근데 성경을 나중에 공부해 보면 하나님, 예수님이 성소라고 나와요. 아시겠죠? 자, 보세요. 그래서 그 미크다시, 예루살렘 성전 건물은 아주 더럽혀져 있었어요. 어떻게? 건물은 멀쩡하게 서 있지만 그 속에 제사장들 다 장사하는 거야. 그래서 성전 안에 장사꾼들이 돈 바꿔주고 왜? 많은 유대인들이 외국에 살잖아요.
그럼 외국에 와서 예배 드리러 왔는데 그 예배 드리러 오면 맨손으로는 안 되는 거라. 뭐 한 마리라도 가지고 와야 되는 거야. 염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뭐 좀 돈 많은 사람은 송아지, 응? 다 말이 그걸 제물로 갖다가 바치는. 그런데 이제 그거 살려면 일단 돈을 이스라엘 돈으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남겨먹는 거야. 환전상들이 남겨먹잖아요. 그래가지고 성전 마당이 난장판이야. 예수님이 들어가서 다 쫓아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3일 후에 내가 다시 세우리라. 46년 걸려서 지은 미크다시. 얘를 3일 후에 어떻게 세워요? 3일 후에. 3일 후에 세우겠다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가 3일 후에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 말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안 되면 성전이 다시 선다 이거예요. 그 예수는 과대시야. 거룩이야. 거룩하신. 그 거룩하신 분이 피 흘려서 죽고 그 거룩을 회복하고 즉 정결을 회복하고 다시 정결케 되고 그래서 과대시가 정결케 되고 거룩함을 회복하고 그래서 거룩함 거룩하게 된 피 흘려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거룩하게 된 과대시 예수 혹은 성소 그 얘기야 아시겠죠? 와 멋지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께서 할 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킨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가로되 46년 동안 지었는데 어떻게 3일 만에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뭐요? 자기 육체를 가르쳐서 하는 말이다. 그 예수 성경은 분명히 성전은 진짜 성전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하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며라는 말은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아버지의 이름을 뭐요 거룩하게 하시며라는 말과 같은 말이다 이 말이야. 같은 말. 아시겠죠? 같은 말. 그것이 바로 뭐예요? 과대시 성소가 정결함을 입었네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2300년 후가 되면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자신을 그 성소, 성소이신 하나님 자신을 정결케 할 것이다. 라는 예언이에요. 그 예언이. 그러면, 언제부터 2300년이 지나야 되나? 언제부터? 언제부터라야 되겠습니까? 언제부터라야 될까? 그렇게 하겠다는, 하겠다고 약속한 날로부터 2300년이지.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한 때가. 그래서 구약 선지자들 보면 모든 선지자들이 그렇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뭐예요? 거룩하게 할 거다. 즉, 그래서 모든 죄인들을 뭐예요? 구원할 것이다. 계속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 성소를 정결케, 뭐요? 할 것이다.
성소를 정결케 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계속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예레미야대로, 에스겔은 에스겔대로, 모세는 모세대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엘리야는 엘리야대로 다 예언을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느헤미야대로, 스가랴는 스가랴대로 다 할 거예요. 다 그 구약 성경 그 선지자들이 쓴 책을 보면 다 그 예언이 나와 있어. 그런데 아무 예언자에게도 선지자에게도 언제라는 시간표를 안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모든 사람을 죄인을 구원하고 한다는 그 약속, 즉 성소를 뭐예요? 정결케 하겠다는 그 약속, 하나님을 정결케 하겠다는, 더러워진 하나님의 이름을 뭐요? 거룩하게 하겠다는 그 약속. 그 약속을 언제 했는데? 최초로 한 때가 언젠데? 최초로 한 때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맨 첫 선지자를 세워서 이 세상에 그 약속을 한 때가 있습니다. 그 약속 언약이라 그래. 예수님이 오신다는 언약.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할 것이라는 그 약속 언약. 언제 했게? 그 언제 했냐를 알려면은 이 세상에 등장한 맨 첫 선지자가 있습니다. 맨첫 선지자가 누구게? 노아입니다, 노아. 예. 네. 그래서 이 노아 때 이 세상이 아주 악해져서 하나님을 완전히 다 떠났어. 그래서 노아 보고 방주를 지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방주가 누구를 상징하는 거게? 예수님입니다. 자, 이 방주에 누구든지 타라. 응? 누구든지 타라. 내 말을 믿거든. 누구든지 타라. 하나님이 이 방주를 짓고 타면 홍수에 죽지 않나고 그래. 부디 타라. 아, 다 웃기고 있네. 무슨 홍수는 무슨 홍수. 그러다 결국 탄 사람은 노아 식구 뭐예요? 8명만 타고 홍수는 왔습니다. 즉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지만 다 노아 가족 이외엔 다 거부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생명을 거부하고 사망을 선택해서 홍수로 죽은 겁니다. 이렇게 홍수로 다 죽고 나니 하나님이 너무너무 속상한 거야. 노아 가족 이외에 한 사람도 구원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이제 다음부터는 이 홍수, 이거, 안에 다음은 그리고 방주 해봐야 그러니까 그 예수를 상징했던 방주예요. 그 방주가 상징했던 예수가 직접 이 세상에 와서 죄인들 대신에 죽게 하겠다. 홍수는 안 하겠다. 그 약속을 합니다. 홍수가 끝나고 난 뒤에. 그래서 홍수가 끝나고 난 뒤에 한 80년이 지나자 온 세상은 엉망진창이 또 돼버린다. 그때는요, 사람들이 900년씩 살았어요. 노아는 950년. 그래가지고 막, 여러분, 아기를 언제부터 낳기 시작해? 20살 때부터 나 재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100살에도 낳고 200살에도 낳고 막 예.
300살에도 낳고 막 이러니까 인구 증가 속도가 이거는 장난이 아니야. 그 홍수 끝나서 다 죽이고 죽고 나서 그 인구 증가는 다 누구 새끼들이요? 노 새끼들이요. 그런데 이것들이 다 변질된 거야, 또 다시.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이 구원해야 될 텐데 얘들을 다 누구 새끼들이요? 자기 새끼들이요. 그래서 창세기 9장으로 가면 자 노아 선지자 그래서 노아가 선지라는 자라는 증명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일단 자 노아는 아주 영적으로 명문가에서 태어났어요. 자 보세요. 무두셀라 가 무두셀라보다 에녹이 다 이 영적으로 가장 영적으로 정말 존경받는 사람들이에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에녹의 아들이 무두셀라입니다. 무두셀라도 참 영적으로 이 성경에서 제일 장수한 사람이 무두셀라. 그 무두셀라는 노아의 할아버지고 에녹은 무슨 할아버지요?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족보까지 다 있어요. 참 놀라. 그래서 무드셀라는 라멕을 낳고, 라멕을 낳은 후, 780년을 지나며, 보세요. 무드셀라는 몇 년 동안 새끼를 낳았다고요? 780년 동안. 그러니, 인구 증가율이, 여러분, 이게, 급속도겠죠? 그게 또 새끼를 치고 또 새끼를 치고 또 새끼를 치고 막 500년, 600년을 새끼를 쳤으니. 그만 눈 깜짝할 사이에 뭐예요. 그러니까 80년 후라고 그러면 막 그때도 막 세상에 사람들이 넘쳐져. 자, 자, 그래서 나백은, 라멕은 180세의 아들을 낳았대. 그 아들이 바로 노아라. 이 노아라는 이름의 뜻은 위로자, 쉼을 주는 자라는 뜻입니다. 위로자여 쉼을 주는 자라는 뜻은 누구도 같습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여기서 보면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셨다. 이 무슨 말이요? 대답해야지. 대답해야지. 아침에 설명했잖아요. 그때는 그것만 딱 하고 여긴 적용 안 하는 모양이지.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실 리가 없죠. 백성들이 다 사단을 선택했다 이 말이. 아시겠죠? 그래서 백성들이 사단을 선택하고 철저히 조건적 생각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조건적 사랑이 그게 자체가 죄요. 그게 저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 노아의 자손들이 스스로 저주를 뭐예요? 선택한 것을 여호와께서 저주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좀 그래서 이런 표현을 무슨 표현이라고 그런다? 그렇죠. 감성적 표현. 이성적 표현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리고 그건 역설적인 표현이다. 우리가 너무 사랑할 때는 사랑할 때는 온갖 감성적 표현을 하게 돼. 또 감성적 표현 하나 소개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미국에 살고 있는 손자, 손녀들을 보고 싶어 죽겠어. 벌써 손자를 낳았다는 게 4년 전인데 못 봤어. 자식도 미국 안에서 뭐 직장이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옮겨댕기느라고 경황이 없었고 이쪽 한국에서도 경황이 없어서 미국 가볼 수도 없었고 그런 상황에서 4년 동안을 그 손자 손녀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이제 뭘로는 봐? 인터넷으로는 보는 거야. 그래서 화상 통화도 하고 할아버지 이제 하고 그래. 그래서 얼굴은 알죠. 화상 통화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드디어 아들 레위가 손자를 데리고, 둘이를 데리고 첫 손자가 4살, 둘째 2살짜리 딸, 손녀 딸. 할아버지 할머니 막 기다리고 뭐요? 기다리는 끝에 드디어 왔어. 인천공항에서 기다렸어. 아, 사진에서 보던 낯익은 손자, 손녀가 아장아장 걸어나와. 할머니가 뭐라 그랬게? 그 할아버지가 뭐라 그랬게? 그 할아버지가 경상도 할아버지요. 이게 누구?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죠. 감성. 너무 반가웠고,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이게 누구? 성경을 그렇게 읽어야 된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성경은 진짜로 그렇게 읽어야 돼. 왜? 성경이 뭐라 그래 놨으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박사다, 교수다, 이런 걸 써요. 하나님 사랑이시다. 그 사랑의 본질은 뭐예요? 감성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사랑을 표현하다 보니 그 사랑의 본질이 감성이기 때문에 감성적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제 좀 이해갑니까, 이제?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 볼 때, 오, 하나님이 땅을 저주했다 켰네. 그래, 사지 말라고, 이제. 아시겠죠? 이제 좀 정신 좀 차리라고, 이제. 자. 그래서, 정말 사단이 다시 저주한 이 땅에, 우리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그 사단 아래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사는 이 모든 사람을 뭐요? 안위하는, 위로하는 자가 이 아들 노아다. 이 아들은 하나님의 뭐요? 선지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노아가 선지자 1번입니다. 이 1번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홍수 후에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자,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뭐요?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속상했던 뭐야? 다시 내 아들을 뭐요? 희생시킨 한 있더라도 홍수난데 이제. 그래서 예수 아들을 보내겠다는 약속이 바로 다음 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뭔데? 내가 내 무지개를, 예수님이 희망, 그 희망의 표상입니다. 예수님의 별명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무지개가.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여러 군데 그거를 발견할 수 있어요.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으니.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래요. 구름 속에 두었으니. 이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뜻하기도 합니다. 연기, 구름.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다 완공하고 난 뒤에 봉헌식을 할 때, 그 성전에 연기가 가득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그래서 이것이 나의 세상, 나의 세상과의 은약의 정근이라. 이때 이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라는 약속을 이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처음 하신 전하라고 하신 선지자가 노아다 말입니다. 이때가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때가 서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데가 서기 31년입니다. 그러면 긴 세월 2300년이 지나서 드디어 서기 31년에 십자가에 못 박혔어. 그러면 2300년이 지나면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할 때 이 2300년은 언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노아 때부터 시작해. 그러면 과연 이 노아 때가 서기 31년부터 십자가로부터 거꾸로 가서 여기는 2300년 뭐요? 까지야. 그렇죠? 근데 이제 이 거꾸로 가면 뭐예요? 2300년에 뭐예요? 300년을 어떻게 되돌아가야죠. 그렇죠? 또 돌이켜서 가면 몇 년이 나오게? 몇 년 나옵니까? 자, 여기 31년. 그다음에 여기 2270년이 나옵니다. BC, 기원전. 이때가 노아 때일까요? 그래야 되겠죠. 그래야 되겠죠, 그렇죠? 노아 때 맞습니다. 아시겠죠? 노아 홍수 후. 노아 홍수 후. 80년 후, 2270년 맞아요. 그래서 기원전 2270년에 처음 예수님을 보내겠다라고 한 약속을 보내가지고 뭐를 하겠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겠다. 성소가 뭐예요? 정결하게 되겠다. 과대시가 거룩하게 되겠다. 라는 약속을 서기 31년에 마침내 지키셨다. 이 2300년 후에 온다라고 하는
약속을 줄 때는 십자가로부터 약 530년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30년 전에 다니엘을 통해서 노아 홍수 때로부터 2300년 후에 예수가 온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는다. 성소가 정결케 된다. 이야, 바로 이거예요. 아시겠죠?